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비단이 누에고치에서 나오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듯이 죄를 지으면 몸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비단 실 뽑혀 나오듯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여자는 남자도 죄를 짓도록 유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물으십니다. 먼저 뱀에게 죄의 책임을 묻죠. 그리고 다음에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찾아가서 죄를 묻는데 네가 왜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탄을 징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은 지상으로 쫓겨나 세 번 심판을 받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심판, 두 번째는 갈보리 언덕의 심판,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입니다. 완벽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을 심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뱀에게 하듯 여자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응하는 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가 받는 벌, 여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가 죄 때문에 받는 첫 번째 고통은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갖게 되지만 실제적인 출산의 고통은 여자가 겪습니다.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은 임신하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여자에게 크게 더해진 특별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었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복입니다. 그것은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뒤부터는 그 기쁨과 복이 놀라운 감격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변했습니다.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받게 된 고통과 심판입니다. 남자는 출산과 육아에 여자처럼 큰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자가 더 고통을 많이 받죠. 아이가 아프거나 사춘기를 겪고 결혼하는 과정들 속에서 남자보다 더 많은 고통이 여자에게 따릅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자녀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또 누구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왼수야. 여자는 자녀로 인한 고통도 받지만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정말 모순이죠. 창과 방패 같은 겁니다.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당연한 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한평생 눈물을 흘립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충분한 사랑보다는 어떤 사랑을 하죠? 목마른 사랑을 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보다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맨날 고통스러워요. 또 많은 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격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를 당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은 폭군이 됩니다. 때로는 여자에게 주인으로 군림을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종이나 수단으로 전락해 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남성들이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여자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여자의 원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자는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주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아름답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만 고통을 겪을까요?
남자는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17절을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도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서 여자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징벌과 심판과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중요하게 여길 때, 아내와 남편을 우상시했을 때 이런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존경받고 예배할 대상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런 사람들 있죠. 아내가 핑계를 댑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누구 핑계를 대죠? 우리 남편이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 안 온다고. 이건 누구를 더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아내를 더 높이는 거. 하나님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높이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옥불에 던지고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심판을 당합니다.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찝찝한 뭐가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돼. 교회를 나와야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주변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오면 되는데 꼭 누구 핑계를 댑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진다 그러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아. 교회를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교회를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그냥 놔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소중한 게 집에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자녀 귀하죠. 내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도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섬기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여자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이게 바로 아담이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뭡니까?
여자는 자녀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고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남자는요 첫 번째 남자는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최초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 대기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오염을 배출합니까? 그래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인간은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 남자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이 받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받는 독특한 고통은 17절의 말씀처럼 복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저주가 된 노동이에요. 일하는 게 노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생하죠?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사한테 당하고 동료한테 당하고 때로는 어린 사람에게 당하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아웅다웅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남자의 신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벌어도 많이 법니까? 쥐꼬리만큼 법니다. 그나마 그런 직장조차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남자의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저도 노가다 일당 많이 나가봤지만 태백 별 보고 나가가지고 특히 겨울에 더 고통스러워요. 죄로 인해 남자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노동의 가치는 복이 아니라 수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땅,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신 복을 관리하고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고 이게 노동이에요. 이게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노동은 돈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한 거죠.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투쟁하고 싸워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참된 노동의 가치는 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동산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밭으로 갑니다. 노동을 하면 인간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저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밭에 그 앉아가지고 여기 풀을 갖다 지심이라 그러더라고. 지심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노동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풀 뽑고 이런 게 다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가장 잘 표현되고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식을 키울 때 월급 받고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자기 자식 키우는데 누가 월급 줍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밥을 차릴 때 남편이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만약 돈을 받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가치는 대가가 없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가정관리사, 뭐 요양보호사.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돌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가족을 섬기는 귀한 노동의 의미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접 집안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복, 땀을 흘리는 복, 일하는 복.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복이에요. 섬기는 것도 복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복입니다. 일하는 것도 복이에요. 이런 노동의 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이거 반뚝 떼서 교회에 갖다 헌금으로 내야겠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교회에 정말 헌금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크게 볼까요? 좀 적은 돈이라도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굳이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물며 의자라도 닦고 강대상 닦고 유리도 닦고 그렇게 교회 청소를 하면서 그 얼굴은 늘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장 생활도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어.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사무직이 아니야. 일단 끝나고 와서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은 해같이 맑아요. 교회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남자의 운명은 그렇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아담이 원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회사와 사회를 회복할 책임이 있어요.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도 그렇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흙으로 만든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뱀이 먹는 게 뭡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남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죠.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20절 이전에는 하와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냥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와라 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심판과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이름을 바로 붙이죠. 하와라고. 그 남자를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한 겁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아니, 지옥 갈 사람이면 굳이 뭐 이름을 뭐하러 붙여주겠어요?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 모든 심판의 종지부를 찢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지은 가죽옷을 입힙니다. 무화과 나뭇잎보다 가죽옷이 더 비싸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만들 때는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 하죠. 이게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 키우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가루라도 들고 왔어요. 곡식가루.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 재산을 들고 와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가죽옷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살덩어리만 올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근래 같은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십자가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